폴리입니다. 오늘은요, 그 전설의 백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남자친구 헤어지고 데킬라를 8잔을 먹고 3시간을 펑펑 울어도 화장이 멀쩡하게 한다는 그 전설의 픽서를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몇몇 분들은 아, 그 제품이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바로 어반디케이의 올 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입니다. 짠! 이 제품은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픽서로 되게 유명하고 얘를 알면서 어반디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인스타에서, 이번에는 또 페이스북 말고 인스타에서 많이 이 메이크업 픽서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어반디케이의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또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올나이트 베스트셀러. 39,000원. 제품은 39,000원이고 118ml입니다. 118ml예요. 근데 이거 좀 꽤 사용하죠. 왜냐면 이 분사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꽤 사용할 것 같고요. 오, 상품평도 몇 개 있네요. 제가 살짝만 읽어볼게요. 진짜 여자들의 공들인 시간을 아까지 않게 만들어준 최고의 아이템. 친구 거 하루 빌리고 밤새 미친듯 놀아봤는데 이건 뭐 저는 친구 따라 강남, 아니 압구정 어반디케이 매장으로. 상품평은 지속력 값 진짜 최고. 근데 이거가 그 솔직쿠기로 되게 유명세를 탔던 제품이죠. SNS에서, 트위터에서. 실험해보려고 저 화장한 상태로 분사하고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 3시간 하고 거울 보는데 하나도 안 좋아짐. 그냥 그걸로 저는 만족.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대박이요. 메이크업 지속력, 광채, 수분감 다 가질 수 있대요. 와우. 5시 반 퇴근하시고 11시에 귀가하시는데 아침부터 요가, 근무, 헬스, 배구 동호회까지 바쁘게 땀 뻘뻘 흘리고 다니지만 수정 화장사에 필요 없는 픽서 플러스 프라이머 조합에 마음 놓고 여기저기 끼부리고 다니신다고. 애인과의 이별 후 데킬라 8잔을 마시고 30분 동안 눈물을 팍팍 흘려도 메이크업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별 필수 화장품이라는 애칭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모든 피부용, 건성용, 지성용 있다고 하네요. 얘가 모든 피부용, 롱래스팅이 모든 피부용. 저는 리뷰를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이에요. 일단 제품은 플라스틱이고요. 일단 분사력 한번 볼까요? 아, 얘가 뚜껑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 뚜껑이 있어서 새는 거를 좀 방지해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면 되는 제품인데 한번 분사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사실 메이크업 포에버 픽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메이크업 포에버 거도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딱 한 가지의 단점이 있었다면 이 분사력이 걘 거의 누가 나한테 침을 뱉는 콧구멍이, 제가 이렇게 콧구멍이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코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얘를 한번 뿌려보자면, 뿌려볼게요. 보여요? 우와! 근데 이 픽서들이 이 향이 메이크업 포에버 거랑 비슷한데요, 얘도. 이 공통 향이 있나 봐요. 이걸 진짜 적나라하게 표현을 드리면 침냄새 나요. 분사력이요? 되게 부드럽죠, 얘는? 진짜. 부드럽죠? 그래서 오늘 저는 반만 뿌려본 다음에 이따 자기 전, 진짜 자기 직전에 집에서 다시 리뷰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욕하진 않아요. 욕하진 않아요. 맡아보실래요? 진짜 침냄새요? 어, 이거 봐봐. 침냄새 안 아니고 침에 기름 냄새나? 이렇게 맡으면 또 안 나네? 이거 그럼 작은 아빠 향수인데? 그냥 약간 그 우리 헤어스프레이 뿌리면 거기에서 나는 그런 냄새. 아, 헤어스프레이 냄새 나네. 약간 진짜 헤어스프레이 냄새 나네. 아까 침 냄새 났는데? 내 침인가? 네 인중네. 작은 아빠 냄새 난다. 일단 뭐 끈적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한번 여기다 뿌려보자면 한번 살짝 뿌려서 뭐 끈적이거나 그런 건 없죠? 말려볼게. 진짜 그냥 얘로 이렇게 얼굴 반을 가리고 네. 항상 뿌릴 때 이거 뿌릴 때 무서워.
진짜 정확하게 반만 뿌려줬어. 정말 정확해. 진짜 정확하게 반만 뿌려줘서 이렇게 하면 여긴 안 시원한데 여긴 시원해. 그냥 메이크업하고 얘만 칙칙 뿌리고 가면 메이크업 화장이 지속이 된다고 하네요. 분사력이 강한 거를 쓰게 되면 어쨌든지 메이크업이 해놨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이 들뜰 수가 있는데 부드럽게 뿌려지기 때문에 가끔씩 늦게 들어올 때 이 코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약간 좀 아직 덜 말라서 그런지 근데 여기가 더 끈적거리지. 여기가 덜 끈적거리고 여기가 더 끈적거려. 효과인가? 이게 효과인가? 모르겠어요. 이 픽서를 뭐 길게 리뷰할 건 없고 일단 저는 향기랑 이거 용기랑 일단 지속력은 이따가 저녁에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제가 이 왼쪽 얼굴이랑 오른쪽 얼굴이랑 확인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6분이에요. 10시 대기 4분 전이고요. 아까 1시에 화장을 하고 어반디케이 픽서를 이 오른쪽에 뿌렸고 왼쪽에는 지금 화장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속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마가 찍어주고 있는데요. 약간 10시간이 마치 1시에서 10시면 10시간 지난 거지. 아닌가? 1시, 2시, 3시, 4시, 5시, 8시, 9시, 10시 맞잖아. 여기가 안 뿌린 쪽인데 잠깐 줌을 더해서. 근데 지금 코가 기름하고 비비랑 섞여서 조금 이거 어떡하지? 왼쪽 상태는 이런 상태고요. 눈 화장은 좀 언더만 살짝 번지고 턱도 요즘 피부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 이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도 왼쪽보다는 양호하죠? 네, 왼쪽은 비비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남았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 반, 진짜 완전 아까 전에 딱 반만 나눠서 뿌렸기 때문에 여기는 안 뿌린 쪽, 여기는 뿌린 쪽입니다. 코 부분이 이렇게 기름이 낀 거, 여기가 짜증나, 낄 때. 볼터치는이랑 쉐도잉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그래도 비교적 코공하는 게 아니라 코를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반디케이 픽서 지속력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요. 시간차를 두고 제가 화장을 해서 이렇게 픽서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훌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